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양식, 그날의 양식. 낭비. 오늘의 말씀.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누가복음 13장 7절. 낭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레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아폴루온이라는 헬라어와 같은 어원인데, 아폴루온은 멸망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낭비는 멸망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에 대해서 누군가의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고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야만 그것이 멸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멸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낭비는 알게 모르게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모두 빼앗아가는 멸망인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낭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일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점은 성경에서 제시하신 일들보다 덜 중요한 일들에 시간을 많이 쓰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그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붙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멸망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에 시간을 가장 많이 배분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상고하며 공부하라, 기도하라,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등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에 먼저 시간을 할애할 때에야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 칭찬받으리라고 착각하지 말라. 자신의 시간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모두 쏟아부으면서 낭비 중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멸망 중인 사람입니다.